네, 방송 켜졌죠? 오늘은 이거 사실 저거 이 조립 때문에 지금 세팅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그 생각했었어. 오늘 그냥 이거 모바일로 켜고 그냥 폰으로 이거 그 조립하는 거를 보여줄까? 아니면 이게 웹캠을 켜고 일단은 그 오늘 조립할 그 부품만 딱그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좀 그거를 할까 좀 이제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웹캠만 그냥 웹캠은 어차피 저거 시야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웹캠이 필요하면 이걸로 그 웹캠 위치를 조금 더 옮겨가지고 그 여기다 삼각대 추가로 깔고 그 웹캠 옮겨서 거기서 제가 그 보여드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이제 그 작업을 할 거고, 사실 지금 드라이버가 이렇게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방에 좀더그큰 드라이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잘 돌릴 수 있는 거. 그게 있으면 사실 좋은데, 그거 있으면 약간 그큰거잘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그 드라이버를 못 찾겠어요. 사실 그거 있으면 바로 되는데 잠깐만 한번 지금 저 다시 한번 뭐 하나만 좀한 군데만 좀 찾아보고 있어요. 찾았어요. 이게 필요했었거든.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하면, 좀, 웬만한 좀큰 나사 좀,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일자로도 돌릴 수 있긴 한데, 일자는 거의 뭐, 요즘 데스크탑에 다 이거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조립할 부품은 일단은 이거 각종 그 SD 카드 그 연결 슬롯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그 조립할 수 있으면 조립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조립할 거예요. 이거는 여기 색깔 파란 거 보면 아시겠지만 USB 3.0이죠. USB 3.0 슬롯이 제가 필요해요. 외장 하드 그 도킹 그 장치가 3.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필요하고 또 제가 쓰는 아니요 조립 방송 BJ는 아니에요.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방송 장비 관련해서 그 테크 지원 방송하고 테크 정보 알려주는 방송하는 분은 지금 그 수도권 지역에 박태성님 계시고 그 저기 부산 지역에 토고걸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TV 그 공식으로 공식 방송 그 뭐냐 원격 지원 방송하는 그런 거그 이제 실비 지원받는 BJ 두 분이고, 아니요, 저는 전자상가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원래 이거 지금 현재 방송을 켠 장비는 원래 블로그 할때 쓰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캠방하고 그 사진 띄우는 것까지만 채팅방하고 자막하고 사진만 띄울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의 성능 구현이 안 돼요.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지인으로부터 지인이 그좀 나름 성능이 꽤 좋은 편의 그 데스크탑이 본체가 한 대가 남는다고 저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 기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펙이냐면 대충 들었는데
원래 그 동영상 편집용으로 그쯤 스펙을 맞춘 거래요. 이게 그좀 약간 고사양 스펙 PC가 그거잖아요. 뭐 음악 편집, 동영상 편집, 아니면 이제 고성능 게임 방송용 뭐 이런 건데, 이제 동영상 그거를 다룰 정도의 스펙이면 방송은 좀그 제가 엄청난 고성능 게임을 하지 않는 한좀 무난한 방송이 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그 웬만한 PC방에 갖춰진 컴퓨터 정도의 스펙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이제 본체는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본체를 이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 일단은 하드디스크는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이제 윈도우즈를 깔기 위해서 그 설치 디스크는 있어요. 설치 디스크는 있어서 그 이제 여기다가 그 윈도우즈 10을 깔기 위한 그 SSD.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제가 SSD에다 깔 거고, 나중에 일단은 SSD에 깔고 쓰다가 제가 조금 이제 주머니 여유가 조금 더 생기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HDD 드라이브를 좀그 요즘 용량 큰거 많잖아요. 그거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옮겨 갈 거예요. 약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아, 모니터는, 네, 아이스콜라님 어서오세요. 그, 모니터는 지금, 그, 제가 이거, 그, 프릭샷 프로그램하고, 그, 채팅창을 보고 있는 화면은 노트북 화면이 아니고, 그, 노트북 옆에다가, 제가 모니터 하나는, 그, 끼워받은 거예요. 아니요, 저, 뭐, 그, PC 조립 회사로부터 뭐, 스폰받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스폰 받을 정도의 스폰 받으려면 사실 메이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메이저급 BJ는 돼야 되는데, 저 아직 솔직히 그거 맞아요. 저는 준메이저급 BJ보다는 솔직히 스펙이 한 단계가 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재 이제 아프리카 TV 그 PD님으로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금 교육방송 컨텐츠를 이제 핫이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마 7월 말부터 그 아프리카 TV 그 교육 BJ로 그 아마 이제 그 테마 BJ 소개를 아마 받을 거예요. 이제 대신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역사 컨텐츠 방송을 주 2회 방송으로 늘려야 돼요. 그게 조건이고요. 이제 약간 근데 주 2회는 계속 역사 방송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 이외의 시간에 제가 그 이제 토크 방송을 하다 보면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이제 교육방송 BJ이긴 하지만 제가 스포츠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홍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 컨텐츠 방송을 해야지.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스포츠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더그 고스펙 퀄리티의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하게 되면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중계권이 가능한 그 스포츠 종목들을 제가 중계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기자니까. 제가 이제 야구 쪽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최소 저는 뭐그 KBO 리그나 아니면 이제 새벽에 좀뭐그 생채 하고 싶을 때 약간 그 메이저리그 중계 이런 거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KBO 리그하고 메이저리그는 해설할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해설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 근데 메이저리그는 채팅밖에 안 되죠. 그리고 어차피 야구 기자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KBO 리그도 저는 해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야구만 보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이제 각종 국제대회 뭐 이런 거 중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월드컵 같은 거할때 제가 월드컵은 제가 다른 나라 경기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막 축구 그런 것도 중계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좀 스포츠 중계 뭐 이런 것도 그쵸. 근데 KBO 리그는요 제가 매일 생중계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제
일주일에 두번그 역사 컨텐츠 방송을 하다 보면 아마 그 요일에는 제가 야구 중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요일에는 야구 중계 못해. 일단은. 그러니까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야구 경기를 좀 중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저도. 물론 이제 그 공식 스포츠 BJ 메달은 안 따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제가 해보고 싶어요. 모르겠어. 그 교육 BJ 하면 뭐 나중에 뭐 퀵뷰도 지원되나? 그럼 뭐 이제 퀵뷰 이벤트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저 본체에 일단은 그 운영 체제를 깔아야 될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추후 사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운영 체제를 돌리는 드라이브는 가급적 SSD를 좀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노트북을 지금 노트북에 이제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가 SSD예요. 한번 써봤기 때문에 SSD의 그 장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체제는 SSD로 쓰고. 그리고 이제 HDD를 좀더큰 걸로 하나 더 달아가지고 코가 큰거 보니 그곳의 크기가 상당하실 것 같아요. 이 드립을 왜 많은 분들이 하시지?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이두 개를 이제 깔 건데 자, 좀더 가까운 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삼각대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 제가 그 야외 방송할 때그 모바일 고정시킬 때 쓰는 그 삼각대거든요. 그 모바일 그 고정용 삼각대인데 이거를 오늘 한번 여기서 써먹게 되네요. 그리고 이거를 한이 정도 높이 한 만들고 그러면 지금 이거 웹캠을 고정시켜 놓은 삼각대를 잠깐만 분리를 할게요. 선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만 좀 잠깐 볼게. 선이 오, 선꽤 늘어나는데? 이거 본체에 다른 그 연결장치 없이 그 직접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가 큰 사람은 손가락이 크다고 해요? 아, 이거 에어컨이요? 저거 그거예요. 저거 지금 에어컨 한 15년 돼가지고 저거 못 쓰는 거예요. 저거 못 쓰는 에어컨이에요. 자, 여기다가 잠깐 에어컨 지금 안 돌아가요. 자,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아, 마이크도 옮길 수 있나? 잠깐만. 자, 마이크도 선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어디 받칠 데가 없네. 네, 옆에 선풍기 틀었어요. 제가 작업하는 쪽으로 마이크를 원래 의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크는 여기다가 놓을게요. 마이크 여기다 놓고 장난감 마이크 아니에요. 이거 진짜 방송할 때 쓰는 그 나름의 그런 콘덴서 마이크인데. 한 이쯤 켜고. 네, 진짜 마이크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돌리고, 자, 그리고 오늘 큰 역할을 해줄 드라이버, 만일에 대비해서 이거 안경용 나사 있고요. 오늘 꽂을 부품들 여기에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왜 제가 이제 그 추가로 꽂아야 될그 필요성을 그 느꼈냐면,
여기 보면 USB가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를 보면 참고로 이 PC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고 원래 여기 메인보드에 그 뭐냐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있으면 그 어댑터가 있으면 이제 그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고요. 대신에 여기는 그 메인보드에 꽂을 수 있는 그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 스펙이 좀 있나 봐. 제가 대충 봤는데 그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 신기해요. 참고로 저는요, 여러분 저 문과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커말못은 아니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사진 찍어야지. 본격 PC 조립 방송. 자, 이걸 이렇게 벗기고 자, 본체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본체 이렇게 자 하고 여기 보면 여기가 그래픽 카드예요. 근데 여기 한번 좀그 나중에 먼지 한번 닦아야겠다. 그래픽 카드는 여기 그래픽 카드 자체에 선풍기가 달려있죠. 아, 그래픽 카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요? 나 본체 겁나 무거운데? 여기 이렇게, 여기 선풍기 달렸어. 아, 힘들어. 아, 팬이 멋있게 생겼다고요? 이게 더 하면 제가 컴퓨터를 못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은 제가 어디에 꽂은지를 확실히 아는 이 USB 3.0 카드를 먼저 꽂도록 할게요. 어디 꽂는지는 대충 요 위치에 꽂는 걸로. 그러면 여기 나사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 돼요. 여기 그빈 공간 나사를 하나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줄을 빼주면, 자, 이제 이렇게 꽂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건 좀 참아주세요. 내가 이거를 일일이 들고 하면, 이게 부품, 그 세밀한 게 흔들려가지고, 그리고 그 까딱하다가, 이게 부품 이상하게 건드리면 나 이거 못 써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 정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지금 이거 엄청난 건데. 엄청난 혁신인데. 지금 웹캠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 실망이면 딴 방송 보든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고 다시 나사를 이렇게 꾹 꽂으면, 여기
뭐가 하나 더 꽂아졌죠? 여기 이렇게 USB 3.0 카드는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기엔 겁나기 힘드네. 이렇게 한 번씩 하려면 아니 앞에 꽂는 게 편하지 않은 생각인데 이거 자체가요 그 부품 자체가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꽂는 거그 슬롯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이렇게 꽂아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거 꽂을 거예요. 이거 각종 그 메모리 카드 막 각종 그 꽂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디스크 드라이브들, 디스크 그뭐 USB보다 뭐 요즘 더 작은 카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SD 카드, 뭐 마이크로 SD 카드 뭐 이런 거그 저장할 수 있는 거를 꽂을 건데 이거는. 자, 이 선을 벗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선을 꽂는 곳을 찾아야 돼요. 네, USB 3.0 제가 따로 샀어요. 왜냐면 그 외장하드 그 도킹 그 도킹 그 카피아 그 복사할 수 있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를 돌리는데 그거 돌리는데 이제 약간 3.0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 가격이 표가 사라졌네. 가격은 한 3만원 미만이에요. 이게 USB 3.0이 비싸요. USB 3.0이 상대적으로 비싸요. 이게 USB 3.0은 그 5Gbps급의 속도거든요. 업로드 속도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5Gbps여가지고 뭐냐, 2.0보다 한 거의 뭐몇배 이상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좀더 고성능도 더 돌릴 수 있고. 이거를 근데 어디다가 꽂아야 되는지가 지금 답이 안 썼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보고. 어디다가 놓는 건가? 잠깐만요. 꽂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고정시킬 데가 없네. 요 자리는 이제 그 하드 꽂아야 되거든요. 하드하고 SSD. 그거를 꽂아야 되는데, 꽂을 때가 지금 마땅히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헐. 여기 뭐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니?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뺐다가 다시 넣도록 할게요. 아, 여기 막 그런 선이 다 걸려있네. 그냥 이걸 다 빼고 이거를 여기에 고정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는데? 꽂을 데가 없어. 크기가 조금 안 보이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꽂아야 되는지 좀 잠깐 찾아볼게요. 뺀 꽂는 건 아니고. 아홉 개짜리 구멍이 어디 있냐? 이 선은 왜 여기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이 선은 어디 보이는 데다 꽂아야 되는데. 어? 여긴가? 오, 찾았다. 여기다가 꽂는 거다. 자, 내려가 볼게요. 선은 이리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요 밑으로 깔아서 아니야, 위로 깔자 그냥. 근데 아이씨, 잠깐만 좀 눕힐게요. 그냥 여기 이렇게 눕히는 게 낫겠다. 오. 꽂기는 했네요. 꽂기는 했다. 선을 꽂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그 크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이거를 고정시킬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고정시킬 방법이 나사가 없나? 여유 나사를 안 파네? 좀 난감한데? 여유 나사를 안 파네? 고정시킬 게 없네? 좀 뭔가 모양새가 모양
모양새가 사실 좀안 좋은데. 근데 사실 그 아이 남자는 삽입을 잘해. 뭐, 뭔그 색드립이야. 여러분, 꽂는 건다 했어요. 꽂는 건 했는데 여기가 그 규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외관상 넣으면 되는데, 이게 샌드 유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뒤에서 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아, 이렇게.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딱 들어가는데, 이거는 모르겠어. 딱 사이즈 맞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이걸로 일단 써야 될것 같아. 그냥 여기 어차피 선은 연결됐으니까 여기를 그냥 그 그냥 여기 그냥 그 꽂아놨다 그 치고, 일단은 이거를 쓰다가 나중에 좀 외관상 좋은 걸좀 구하게 되면 아마 그걸로 좀 약간 부품을 바꾸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뒤에 USB 3.0 꽂는 게그 3.0 꽂는 거를 그네 포트짜리거든요, 3.0 그 포트가.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꽂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아직 그 뭐냐 그 디스크 드라이브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 이거 USB 3.0하고 이거 그 SD 카드 그 슬롯, 이거는 어떻게 이제 동네에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동네에선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제 내장용 하드하고 하드 또는 SSD, 일단은 윈도우즈는 SSD에다 깔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좀더 나가 그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동네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구하면 되고요. 데스크탑용 키보드 장만했고, 그냥 이거 싼 거예요. 그 로지텍 한글 키보드 중에 이거 제일 싼 거. 그냥 제일 싼거 하나 구했고요. 그리고 마우스는 제가 보여드렸죠? 마우스는 이거예요. 마우스는 저걸로 쓸 거예요. 참고로 마우스는 그 지난번에 한나님 방송 출연했을 때 이제 팬들하고 같이 경품 추천했는데, 그때 제가 당첨된 거예요, 마우스가. 그래서 그 한나님이 써보고 그 이제
써보고 또 같은 걸로 또 준비를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우스 옆에 버튼이 있는 거를 제가 처음 써보거든요. 그거더라고요. 뭐냐. 웹페이지 검색할 때 페이지 앞으로, 페이지 뒤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휠 밑에 있는 버튼은 그 마우스 포인터 속도 그 조절하는 거. 저는 그 기능 있는 걸 처음 써봤어요. 역사 방송하는 역캠분이 있어요. 저는 그 역사 방송 난캠이고, 그분은 역캠이시고, 그분은 팝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팝이셔가지고, 그 역사 방송 주 3회 하시는 분이죠. 주 3회 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요, 당분간 좀, 외관상 좀더 좋은 그 슬롯을 찾을 때까지는 아마 이거를 쓸것 같아요. 외관상 좋은 슬롯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 이걸 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거 그 부품 같은 거는 나중에 조립 필요한 분 하나 줄까? 어쨌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가 아직 못 구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윈도우즈를 깔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에는 제가 윈도우즈를 깔수 없어요. 깔 수가 없어 지금. 기본 디스크가 아직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아마 2차 조립은 이제 지금 여기 자막에 있는 대로 구매가 시급한 부품, OS 설치용 SSD를 장착을 할 때까지는 당분간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걸 장착을 하면 이제 바로 윈도우즈 10을 인스톨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10 설치 디스크는 제가 USB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건 있어요. 제품 인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모니터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니터가 한 개예요. 그래서 한개 가지고 지금 제가 모니터를 그 노트북 옆에다가 그냥 붙여서 쓰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모니터를 한 개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알겠는데, 홍대 오픈 스튜디오도요, PC방, PC방에 BJ들 쓸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모니터는 한 개예요. PC가 두 대고, PC 두 대의 모니터가 각각 하나씩, 웹캠이 하나씩 붙어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니터를 두 개를 모니터를 제가 하나를 더 구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냥 720p로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화면 활용 공간 때문에 그때까지는 720p 방송을 하고, 아마 모니터를 하나 더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FHD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맞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이거 그래픽 카드요. 이거. 여기에 있는 그래픽 카드 스펙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직 제가 부팅을 안 해봐서 기억을 못할것 같은데,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엔비디아 시리즈는 아닌 것 같은데, GTX 시리즈인가? 하여간 그것까진 모르겠고. 이거는 왜 붙어 있는 거지? 여기가 그 전원 연결 장치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조립을 하고 다시 뚜껑을 닫도록 하겠어요. 그 먼지 청소는 다음번 조립을 할 때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이렇게 좀 넣고 아 맞다 나 그 CD룸 그 ODD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저기 하나 더 있구나 그 CD룸 그 DVD룸 그 드라이브 나중에 하나 더 달아야지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붙이고 여기를 딱 붙이고 이제 다시 돌려서 나사를 이렇게 딱 조이고 여기도 예진님 어서오세요. 예, 닫기는 편해요. 아, 문과생인데 컴퓨터 좀 만진다고요? 먹고 살려면. 그 요즘 PC는 사실 이거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PC도 요즘은 그 조립 구조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좀 드라이버 좀 있고 뭐 그 어느 카드를 어디에 딱 꽂고 막 그런 거 정도 알면 그 좀 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성과는 바로 여기 보면 요 USB 3.0을 달았어요. 그리고 좀 이게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일단은 그 좀 더 외관상으로 깨끗해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그 USB 연결하는 그 외장형을 구해서라도 그동안은 한시적으로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이걸 쓰고 한시적으로 네 아니면 나 계속 쓰지 뭐 일단 이렇게 붙여서라도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1차 조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웹캠을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옮기고 아, 그 컴퓨터요? 지금 못 써요. 마이크 위치도 다시 원래대로 꽂기. 이거 마이크선은 조만간 늘릴 거니까 그냥 이거 묶지 말고 냅둘게요. 당분간은 좀 되게 책상이 산만해 보이겠지만 PC 세팅이 끝나면 아마 제가 이제 책상 한번 청소를 하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꽂은 거 일단 사진 촬영하고 이거는 오늘 이거 잘 썼어. 아이고. 이거는 나중에 어디 정리해 놓을 거를 마련을 해. 됐다. 아이고, 아, 여기다 좀 마우스를 컨트롤 못 하는구나. 오케이. 아, 족발은 아직 냉장고에 제가 그 족발을 데필 시간이 없었어요. 지난 밤에는 거의 완전히 지쳤고 그 아까 그 성당 갔다 오느라 그 아직 데펴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 일단은 아마 글쎄요. 낮에 한 그 점심 먹방쯤으로. 아 맞아, 다음 토요일에 그거지, 다이아 페스티벌. 다음 토요일에 다이아 페스티벌을 만약에 그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마 야외 방송을 켤 거고요. 만약에 그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방송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 녹화 촬영은 되는데 그 생방송은 안 된다 막 이런 그 전시회 측에 그런 지침이 있고 그러면 아마 그러면 이제 유튜브용 녹화 뭐 이런 걸 뭐 하겠죠. 하여간 그 생방이든 녹화든 그 다이아 페스티벌 현장은 뭔가를 하긴 할 거예요. 그 다이아 페스티벌, 그 다이아 TV의 그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고요. 그 다이아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워낙에 그 다이아 TV 소속 그 아프리카 TV 떠난 분들이 많기는 해도 여전히 그 다이아 TV 쪽에 그 BJ들 많아요. 그 대정령님도 다이아 TV고 러너님도 다이아 TV고 꽃비님 같이 다이아 TV죠. 그리고 그 슈기님 다이아 TV고 그 하여간 꽤 많아. 그 다이아 TV 쪽 크리에이터들이 꽤 많고요. 이거는 한번 뜯어는 놔야지. 이거는 한번 뜯어는 놓을게요. 한번은 아 여기 같은 거구나. 이렇게 뜯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개봉하면 바로 이거 보증서 뭐 딱히 어디 놔둘 필요가 있나? 그냥 이거 그 USB 연결하면 되는 키보드이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우와! 센스!
키보드 커버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커버가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네, 이 커버도 그 여기 커버가 달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톱은 되게 자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아니 나 테스트로 눌러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 그 USB를 더 꽂을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꺼내는 놓는 걸로 꺼내는 놓고 그 본체 연결이 다 끝나면 그때 꽂을게요. 그 전에 근데 책상 청소는 좀 해야 되겠다. 어차피 청소는 좀 해야 될 것 같네. 이걸 이렇게 비닐은 비닐대로 놓고 종이 박스 그리고 이거 패드 비닐 이거는 잘못됐다 뭐. 아 어차피 버릴 거지. 종이는 일단 그냥 비닐 여기다 넣을게. 아니야, 이 비닐을 써야 돼. 그렇고. 키보드를 어디다 좀 놔야 되니까 하이. 이게 사실 마우스 박스였어요. 저 이런 거 쉽게 못 때가 많네. 그리고 놓고 마 이거 프릭션 이거 왜 일로 갔어? 잠깐만요. 됐어. 됐다. 이것도 이제 처리를 할 때가 됐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자 여기다 꽂아야지. 제가 출연한 책자라서. 그리고 이거는 이거 홈택스 영수증인데 버려도 되겠지? 한 거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뭐 서류용 쓸 거라는 거 여기다 놓을게요.
종이들 쫙 버려야지. 병무청? 이게 이제 없어도 돼. 카드 이것도 네. 본격 청소 방송. 이거 안에 봉투 뭐 아무것도 없죠. 아 이거 그냥 A4용지였어? 그럼 버려. 혹시 뭘까 이거. 이것도 버려. 저 조... 쓰레기 좀 처리 좀 하고 올게요. 아니다. 끝나고 처리. 이것도 내려. 그리고 드라이버는 여기다 놓고 이것도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네요. 키보드를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 자, 이 키보드는 제가 방송 끄고 나서 나중에 그 웹캠을 웹캠을 이제 그 USB 그 분리를 하고 나면 좀 그때 한번 쓰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쓰도록 하고 잠깐만. 그리고 지금 내가 17분 했구나. 제가 오늘은 제가 너무 그 땀을 좀 뻘뻘 흘린 상황이라서. 자, 오늘은 그 제가 그 이거 1차 조립하는 모습 그 켜려고 그 방송을 켰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그렇게 밤에는 예, 길게 방송을 네, 그냥 짧게 그냥 방송 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 PC 조립하는 문과생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문과지만 예, 나름 컴잘알이었던 지식테이너의 그 본체 조립 방송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 본체 조립은 다음번에 그 제가 이제 SSD 그거 구해오면 그때 또 조립하고 저는 다음 방송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